은별아, 은별아, 왜 그래? 어? 이 소리, 애들은 숨소리? 다 미안한 거지? 아, 시끄러워, 제발 그만해. 은별아, 정신 차려. 어? 무슨 소리가 났나 그래, 은별아. 은별아, 아빠 좀 봐봐. 어? 은별아, 은별아. 아빠, 언제 왔어? 학회 끝났어? 은별아, 괜찮아? 뭐가?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빠, 나 홍보 모델 떨어졌어. 미안해. 근데 걱정 마. 나 중간고사에선 꼭 1등 할 거야. 청아의 수지 트로피도 내가 탈 거야. 그럼 나 안 미워할 거지? 아빠가 은별을 왜 미워해? 응? 꼭 1등 아니어도 괜찮아. 그거 내가 싫어. 용납 못해. 아빠가 있으니까 좋다. 한별, 깼으면 공부 시작 안 하고 뭐해. 중간고사에서 이번 실수 만회해야 될 거 아니야. 쌤을 다 차려줬대. 그거 하나 어떡해? 새나가지 않게 조심했어요. 이제 대체 뭘 알아. 그거를 위해서 엄마를 이꼴로 만들어. 그만해. 얘 지금 환자야. 은별의 상태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이 정글 같은 세상에 독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아. 은별아, 너 쉬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야, 공부해야 돼. 남들만큼 쉬면 어떻게 1등해. 나 괜찮아, 아빠. 당신 제정신이야? 쟤 지금 아파! 아까 잠꼬대 하면서 이상한 소리도 했다고. 오디션 망쳐놓은 주제에 뭔 핑계를 대려고. 내가 학부모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할아버지 얼굴까지 먹칠을 했으면 중간고사라도 잘 봐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깟 시험이 대수야? 당신 진짜 은별이 걱정을 하긴 하는 거야? 난 열을 줄게. 당신 가족들한테 진실을 밝힐 시간. 시간이 없어. 빨리 움직여야 돼. 닥터 바이오젠이면 호흡기 질환 치료제 말씀하는 건가요?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면 이거 서둘러야겠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당연히 확실한 정보겠죠. 저도 바로 매입하겠습니다. 네. 전부 다 찾아주세요. 적금 해지하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으면 한 10억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재산이에요, 그게.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팀장님께는 근사하게 한턱 쏠게요. 이 호텔을 묵는다고요? 여긴 육성급 특급 호텔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하루 숙박비가 무려 수백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살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빈대로 소문나 있던데 누구를 삥뜯고 사는지. 소망보육원 출신은 아니었나요? 예. 소망보육원에는 구호동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주세요. 구호동이 본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요. 얘들아, 안녕? 잘 지냈어? 석경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이딴 장난을 쳐 죽은 사람 이름으로. 기분 더러워. 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돼. 무서워, 미치겠어. 여기 보세요. 내가 잘 찍어준다니까. 야, 포즈 좋고 비주얼 대박. 아, 이제야 보석 마을이. 이게 어디서 선생님 저 까불어. 꺼! 아, 당장 끄라고! 이거 이미 다 지운 파일 아니야? 근데 누가. 핸드폰. 없어진 민서라 핸드폰에 녹음돼 있었을 거야. 그럼 진짜란 말이야? 민서라가 안 죽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걘 죽었어.
보석마을에서 자살한 거 잊었어? 민서라 핸드폰을 주운 놈이 장난치는 거야.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당장 톡방에서 나가고 차단해.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특히 어른들한테. 민서라에 대해서 우리한테 숨기는 거 있지? 설마 네가 죽였어 민서라? 아니야, 난 몰라. 하은별,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네가 알고 있는 게 뭐야? 뭐냐고? 헤라펠리스, 민서라가 떨어져 죽은 곳 헤라펠리스야. 아, 보석 마을이 아니라 헤라펠리스라고. 이런다고 니네들이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설아야, 오랜만. 이거 봐, 누라니까. 무슨 일이야? 설아야. 니들 누구야?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지. 잘못은 네가 해놓고 왜 이렇게 당당해? 진짜 우리랑 동갑이야? 검정고시 출신의 보석마을 산다고? 거기다 구하래. 오빠. 설아야, 너 지금 어디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기는 내가 지금 다 들었는데. 걔네들 네가 과외하는 애들이지. 내가 그 자식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아니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어. Freaking bastards. I'm gonna kill them all. 엄청 든든하네. 오빠가 내 편 들어주니까. I'm coming over to Korea right now. Okay? So stay still. 그러니까 내가 너 거기 그 과외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돈 보내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말 안 듣고 왜 가서 그런 꼴을 당하냐고. 왜? 오빠 도움받기 싫어. 그거 다 오빠 나 아빠 돈이잖아. 미안해 설아야. 내가 너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진짜. 오빠도 몰랐잖아. 나 그래도 후회 안 해. 나 때문에 오빠가 건강해져서 진짜 너무 좋아. 오빠가 갈게. 알았지? 오빠가 가서 걔네들 다 혼내줄 거야. So stay still, okay? I'm coming over. 오빠 꼭 혼내줘. 꼭이야. 니는 앞으로 지옥을 보게 될 거야. 누가 이런 장난을 했대요? 우리 집 도우미 짓이에요. 아, 이래서 사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니까. 복구 되겠어요? 걱정 마세요. 사모님 얼굴 딱 넣어가지고 말끔히 합성해드리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사모님. 이제야 완벽해졌네요, 우리 가족. 야, 진짜 깜짝 놀랐네요. 누구야 당신? 당신은? 당신이 억지로 잘 나왔네. 양 집사님, 회장님이 알면 얼마나 소름끼치겠습니까? 제가 또 회장님이랑 억지로 지내갖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단이 그 뭐예요, 선생님? 당신이 알고 있는 것 전부 다 주단태와 심수련 그리고 죽은 민설아에 대해서도, 아니 안나쌤이라고 해야 되나? 민설아가 어떻게 헤라펠리스에서 죽어? 뉴스에까지 나왔잖아. 보석마을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정말 헤라펠리스에서 죽은 거라면 어떻게 보석마을에서 발견된 걸까? 누군가 보석마을로 옮겼겠지.
분수대 점등식이 있던 그날. 작년 11월 14일 기억해요? 그때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럼요. 내가 사준 운동화요. 이 운동화 지금 어디 있어요? 민설아 거야. 우리 아파트 분실물함에서 가져왔어. 뭐? 헤라펠리스 1주년 기념식 날 분수대에 떨어져 있던 거야. 내 핸드폰 찍혀 있었어. 기억나. 그 민설아가 신고 다니는 더러운 운동화. 엄청 꼬실꼬실했잖아. 그럼 정말 민설아가 헤라펠리스에서 떨어져 죽은 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이건 살인사건이잖아. 우리한테 톡을 보낸 사람이 범인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일단 범인부터 찾아야지. 너 바보야? 민설아를 죽인 사람은 우리 부모님 중에 있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아. 헤라펠리스에서 누군가 민설아를 죽인 거야. 그게 아니면 시체를 옮길 이유도 없었겠지. 이제야 찾았네, 내 신발. 어떤 놈이야? 누가 장난치는 거냐고! 나와! 그 자식 분명 우리 주변에 있어. 이걸로 확실해졌어. 설아는 헤라펠리스에서 살해됐어. 국내 최초 호흡기 질환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 중이던 닥터 바이오진이 최종적으로 임상실험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닥터 바이오진을 전화받아. 왜 안 받아? 전화 받으라고 이 개자식아! 방금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오윤희 씨도 지금쯤 알았을 겁니다. 아, 그동안 너무 놀아놨어. 아무것도 아닌 여자한테. 뭘 얼마나 투자한 건데? 경매로 번 돈에 집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전부 다 꼬라막았어. 언니, 내 10억이 유지조각되게 생겼다고! 언니 남편도 전화로 추천받는 것 같았는데 내가 그거 보고 더 확신이 들어가지고 투자한 거고.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거지. 작정하고 나 속인 거 맞지? 주단태한테 뺏긴 돈 찾을 방법 있어. 어떻게? 한번 해볼래? D-7.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널 죽인 범인 엄마가 꼭 찾아낼 거야.
이제 엄마가 움직일 차례야. D-2. 고백할 준비는 되셨나? 투자팀 경력직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이리 보내. 안녕하세요. 오윤입니다. 늘 상상 이상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네요. 기분 더럽게. 그게 제 단점이자 장점이죠.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투자팀에 경력자를 뽑는다고 해서 지원하러 왔습니다. 용기는 가상하지만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네요. 다음! 후회하실 텐데요. 그럴 리가요. 제가 지금 당신을 상대할 여유가 없어서요. 제발 좀 꺼져주실래요? 커밍 플리즈. 'At last, we finally meet, Mr. Zhu. I may be the Logan Lee that you were looking for. Logan Lee? Zhu Dante 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주 회장이요? 예쁘네요. 사랑받는 여자 모습. 그래 보여요? 앉으세요. 할 얘기라는 게 뭔지 궁금하네요. 그거부터 열어보세요. 선물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까요? 역시 너였어. 내 딸을 죽인 범인.